네, 현실의 정프로가 이 세계에서 투자의 왕이 되는 거 한번 기획해보면 어떠냐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네요. 네. 한번 참고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얼른 주식도 계좌 상황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59분 이제 뭐 1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예상... 부터 한번 좀 먼저 살펴보고 네,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약한데 나스닥 선물이 좀 많이 빠지나 봐요. 보니까 네, 1% 정도. 네. 네. 현재 코스피는 마이너스 한 1포인트 정도. 좀 약간 거의 부합권. 예, 부합 정도의 출발을 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부합입니다. 마이너스 0.09포인트니까 그거 일단 이제 부합권 정도에서 큰 등락 없이 일단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현재 오늘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뭐 대부분 좀 약세입니다. 약세 흐름이고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정도가 좀 강세 출발하는 거 빼고는 대부분 좀 약보합권에서 일단 출발하는 걸로 네. 효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부진하게 일단 시장은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코스피가 현재 나오는 걸로 한 마이너스 6포인트 정도 조금 밀리면서 스타트를 끊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 마이너스 0.46% 정도 빠졌고요. 카카오가 마이너스 1%, 삼성전자 마이너스 0.15%. 이게 좀 빠지면서 시총 상위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좀 밀리는 상황이고 LG와 카카오뱅크도 한 1% 가까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가장 출발이 좋은 거는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한 3% 정도 일단 좀 급등세로 오늘 좀 출발을 한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쌍용 C&E가 한 1% 정도 올랐고 두산중공업이 0.5%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현대오토에버라든가 대한항공, 대한항공도 오늘 한 증권사에 좀 긍정적인 보고서가 좀 나와서 뭐 급등은 아니지만 0.6% 정도. 그러니까 LLC는 네. 별로 안 좋고 대한항공이 좋다 뭐 이런 류의. 네, 왜냐 아무래도 이제 대한항공이 아직 적 흑자다 보니까. LLC는 뭐예요, 근데? 아 LCC. LCC. 아 LCC. 아 LLC는 이제 원래 회사를 LLC라 하는데. 회사? 네, 회사를 코퍼레이션도 있고 LLC도 있고 유한회사 뭐. 아, 뭐 리미티드 뭐 이렇게 네, 그렇죠. 아, LLC 그 유한 회사. 그리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기업들이 좀 강세고 뭐 네. 대부분은 다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뭐 CJ대한통운, DB손해보험, 뭐 LG디스플레이, LG전자, 뭐 카카오뱅크 이런 한국 좀 대표적인 좀 제조업체나 금리 인상 수혜주도 좀 빠지고 있어요. 오늘 뭐 이렇게 그 아까 손해보험주도 그렇고 은행주도 약간 밀리고 있고 통신주도 좀 방어주로 지난주에 좋았는데 오늘은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SK바이오사이언스나 뭐 한두 종목 좀 제외하고는 좀 쌍용 CN이나 뭐 두산중공업 정도만 좀 강세고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다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조선 조선 기자재가 그래도 선방하고 있네요. 네, 조선주는 좋습니다. 오늘 뭐 급등은 아니지만 이제 대우조선해양도 한 0.7%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HSD 엔진이 또 수주 공시가 좀 있었더라고요. 대우조선해양 쪽에. 네, 그래서 기자재 업체들이 여전히 좀 분위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서 코스피는 마이너스 14포인트 정도 좀 빠지면서 0.5%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상승 종목이 276개, 하락 종목이 496개로 일단 하락 종목이 더 많은 편이고요. 그러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99포인트, 0.32% 하락을 했고 역시 그 하락이 좀 많습니다. 상승이 416개, 하락 종목이 한 822개 정도로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하락이 좀 우세한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주들은 뭐 거의 밀리는데 오늘 뭐 오르는 기업은 테스나 뭐 에코프로비엠, 의료기기에서는 클래시스 뭐 요 정도가 좀 오르고 있고요. 네. 뭐 위메이드라든가 뭐 휴젤이라든가 카카오 게임즈, 자이언트 스테, 아니 뭐 성장주죠. 이 게임 메타버스 관련주는 오늘 좀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락의 원인은 뭐 나스닥 선물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전히 수급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도 352억, 코스닥도 222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들은 일단 오늘도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금융 투자가 좀 많이 팔았는데 오늘도 오전에 좀 많이 팝니다. 한 415억 정도 팔고 있고 연기금도 한 49억 정도. 그래서 개인 외에 외인 기관의 좀 매도가 오전에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로 뭐 대형주 중심입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특히 기관에서 전기전자 업종을 좀 많이 팔고 있는 게 시장에 약간
부담. 삼성전자인가요? 전기전자. 네. 전기전자면 아마 삼성전자 아니면 하이닉스로 좀 추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섹터로는 사료업체가 여전히 좋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좋았는데 오늘도 뭐 한일사료, 현대사료, 뭐 선진 같은 현대사료. 이런 예. 요새 뭐 계속 곡물가 얘기가 뭐 자꾸 나오면서 실적도 좋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 흐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예, 조선업종이 한 이제 섹터 기준으로 한 1% 정도 올랐는데 오늘은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좋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네. 한 2% 가까이 반등을 해주고 있고, 그럼 지난주에 이제 건설기계도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 건설기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진성 TC, 현대건설기계 이런 기업들이 뭐 인플레 수혜주다 이런 보고서들이 좀 나오면서 네. 오늘 좀 강세 보이고 진성 있습니다. 진성 TC는 이제 그 캐터필라 굴삭기 하면 네. 궤도 만드는 거죠. 아, 아 됐습니다. 네. 차량 하부에 보면 네. 궤도 있잖아요. 아니 사료 같은 경우에 진짜 엄청 오르잖아요. 다섯 배, 열 배만 이렇게 뭐 막 오르는데 그렇다고 사료가 지금 뭐 쇼티지 난다고 이익이 다섯 배, 열 배 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가는 이유는 뭐 뭘까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막 어디 갑자기 쏠리는 뭐 이런 현상들이 그냥 사료 쪽에 그냥 잠깐 생기는 거예요? 지금 힘든 거야. 힘든 거야 지금. 진지하게 물어보자면 마음속으로는 에이씨, 내가 한 달 전에 사료 얘기 나왔을 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샀어야 되는데. 현사, 현사. 현대 사료 지금 오늘도 10%씩 올리고 있어요. 현대 사료는 실제 때는 오는 건 아니고 사료로 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근데 네. 다른 사료도 다 강하긴 하거든요. 비료도 강하고. 그 이유가 일단 가장 큰 거는 당연히 뭐 실적 때문이겠죠. 네. 실적? 네. 왜냐하면 이제 사료가 다른 음식료랑 다르게 곡물가 오르면 바로 가격 전갈 가능하대요. 그게 이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 마진이 높아지면서 더 좋은 분위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차, 그러네. 거기에 또 이제 시장이 지금 대형주가 못 가고 이게 약세장이니까 더 몰리는 거죠. 그러네. 수급적으로.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올릴 게 얼마나 많아요. 이 뭐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격 전가 가능한 뭐 회사들 업종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보니까 료 장세구만. 사료, 비료, 음료, 비료. 어? 인플레가 이제 그렇죠? 조선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선주 네. 가는 것도 신조선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인플레다 보니까 그 가격 전가 시켜버리니까. 아, 시황의 징징화가 네. 벌써 징징이 시작됐다. 왜 사료가 이렇게 가는지 이렇게 갈 것 같으면 그냥 지금이라도 네. 빨리 타야 되나. 네. 이거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 지금이라도. 그거는 좀 지금이라도. 지금이 그러면 어쩌면 또. 꼭지. 근데 그거죠. 이제 이게 지속성이 있냐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해야 돼요. 이게 곡물가가 앞으로도 계속 오르겠냐. 지금 많이 올랐는데. 이런 거 보면 나는 이런 상황을 보면은 뭘 쳐보는 줄 알아? 뭐요? 육계 관련주를 쳐봐. 육계 관련주. 아니 왜냐면 사료를 사다가 닭을 키워서 치킨집에 납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치킨 가격은 지금 스테이 하거든. 네. 치킨 가격 올랐어요? 올렸죠. 한 회사가 조금, 거의 네. 3만 원이니까. 아닌데 한꺼번에 네. 못 올리지. 네. 한꺼번에 네. 그러면 이제 네. 중간에서 닭 가격이 비싸져야 되거든. 그럼 치킨 가격 올리면 이제 이 전가가 되는가. 그래서 이제 뭐 육계 관련주를 한번 쳐보고 그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란 말이지. 근데 육계도 오늘 막 급등해요 지금. 그때 올리지. 같이 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육계가 네. 또 사료를 하거든. 네. 네. 저는 이 접근도 틀렸다고 봐요. 한 3주 전에 예. 만 원에서 3만 원 갔을 때 그때도 쳐봤어도 치킨값은 똑같았다고 그러면 안 가겠네 생각하고 안 샀단 말이죠. 초상부터 굉장히 진지해. 그게 아니고 이제 야 금 토 일 어떻게 살았니? 자 3%도 3%료 어때? 3%료. 아 그때만 샀어도 지금 15만 원인데. 아 현대사료. 아 조선주 잘 가고 있잖아. 아 오늘도 떨어져요 지금. 뭐가 떨어져? 한국조선해양 0.6% 떨어졌어요. 조선주인데? 정프로 건데? 아,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 한조에 정말 한조에 너무해. 자 여튼 아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다 인플레 수혜주들이 지금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뭐 사실 아까 건설기계도 말씀드렸지만 그쪽도 마찬가지고요. 인플레 쪽이고. 거기 관련된 기업들이 다 강하고 일부 지금 보안주나 항공주 같은 이제 리오프닝 주가 좀 강세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자원개발주도 역시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러네요. 강세 보이는 섹터다 보니까 뭐 대부분 그쪽이 강한 것 같아요. 일부 리오프닝, 원자재 가격 상승 시장 수혜주. 중심이 이쪽에 있네요. 네. 그죠? 인플레 수혜주 쪽으로 네, 많이 몰려 있습니다. 수혜주, 음식료. 아 마니커는 우리가 자신 있게 또 말씀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마니커 20% 넘게 올린 거예요. 네, 마니커가 이제 저것도 있거든 사료도. 네, 마니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우리 또 광고했던 회사니까. 네, 마니커는 네. 또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하락하는 섹터는 좀 철강 중소형주들은 오늘은 좀 빠집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뭐 이게 뭐 특수광이나 강관업체들이 좀 좋았는데 오늘은 좀 이제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인터넷 대표주들도 오늘 여전히 좀 좋진 않습니다. 성장주들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크래프톤 관련된 게임주라든가 또 인터넷 대표주 이쪽도 좀 빠지고 있고. 오늘은 조선주가 주도인데. 네, 조선주가. 지난주부터 그죠? 지난주 한국조선해양도 지난주 금요일 날 뭐 네, 5%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오르더라고요. 현중 미포 이런 거. 뭐 저는 그렇게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뭘? 뭐가요? 오늘 시장이 어디 안 보자. 또 그 장입니다. 적반하장. 반반이네 반반. 빨간색이 반인 하락장. 반반.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뭐. 그래도 아침보다 많이 올라왔는데요. 아침에 조금 올라오고 팔했거든요. 네. 네. 지금 상승 종목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호텔신라 조금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인 게 결국 이제 경기 민감형 기업들하고요. 그 다음에 성장주들 이쪽은 거의 그냥 빠지는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인플레 가격 전가 가능한 업체는 그냥 다 오르고 있다. 그 중간에 이제 리오프닝이 좀 강세에 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시장 잠깐 한번 살펴보고요. 또 리포트 보고 와서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 삼성증권의 백재승 연구원님이 이제 건설업종 좀 보고서 하나 썼는데 뭐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는 비슷한 의견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가 부담 때문에 지금 이익 추정치가 아마 하향 조정 될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제 단일 재료비 기준으로는 레미콘이 비중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이게 그 원가 중에서 근데 그게 이제 시멘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기 때문에 시멘트 가지고 레미콘이 시멘트를 가지고 이제 그렇죠.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 굉장히 좀 원가 부담이 좀 커지고 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올해 전체 영업이익은 10% 정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주가들이 지금 계속 조금씩 이 건설주들이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부동산 정책 변화가 어쨌든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좀 오히려 비중을 좀 늘리자. 또 그것뿐만 아니라 대형 건설사들은 또 유가 상승하면 해외 수주 증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유가 상승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건설업종 밸류에이션이 과거 평균 수준에도 뭐 여전히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매력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실적에 대한 부담은 있기 때문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비중 확대 의견을 좀 유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건설주들 어쨌든 원재료 가격도 그렇고 인건비도 좀 오르고 네. 그죠? 네. 그런데 네. 이번 주에 어쨌든 인수위에서 부동산 대책, 양도세, 뭐 보유세 이런 거, 네. 양도세 중과 이외 뭐 이런 것들을 확정해서 나온다니. 아, 이번 네. 주에 아, 보시죠.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금융투자 이제 이재만 연구원님이 그 높을수록 낮은 자세로라는 이제 제목의 주간 좀 보고서인데 일단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8%를 지금 넘어섰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증시가 할인받는다 그러잖아요. 할인율이 좀 높아진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2017년 18년도에 기준금리 연준이 올렸을 때랑 좀 비슷한데 당시 10년물 국채 금리 고점이 3.2%였고 그때 그 평균 PER이 한 18배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19.4배니까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여지는 있다. 이건 이제 미국 S&P 500 지수 기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설 여지는 좀 남아 있다. 그런 좀 내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PER이 지금 상단이 한 10.2배 정도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 그 보면 국내 3년물 국채 금리도 거의 지금 3%까지 지금 올라섰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도 10% 정도 할인을 좀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그 적정
PER은 9.9배에서 10.2배 정도로 좀 떨어진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한 10배 정도 되니까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일단 이 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국 증시는 좀 저평가 상태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업종이나 종목이 중요할 것 같다 지수보다. 네네네. 그래서 업종으로는 역시 뭐 은행 업종, 자동차, 지주회사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이 지준율 인하했기 때문에 산업재가 좀 좋을 것 같다. 그런 좀 내용입니다. 또 거기에 미국 공급망 차질 완화 시 국내 조선 기계 건설 쪽의 매출이 좀 증가했기 때문에 조선 기계 건설 또 특히 이 중에서 미국 비중이 높은 그런 게 아까 그러니까 진성 TC 같은 게 움직이는 게 아마 이런 내용들 때문인 것 같아요. 진성 TC 얼마입니까 지금? 진성 TC가 지금 저 지난주에 11,000 얼마였는데 잠깐만. 아유 그럼 워낙 많이 빠졌었네. 네 많이 빠졌어요. 그게 한 12,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 했었거든요. 저 예전에 아, 오늘 11,500원. 11,500원. 네 오늘 2.68% 아유, 올라서 많이 빠졌구나. 네.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날 많이 올랐어요. 10% 가까이 올랐었어요. 지난주 네. 금요일날. 근데 이게 작년에 그 수소 관련주로도 좀 분류가 돼가지고. 진성 TC가? 네, 왜? 수소 관련 사업을 한다 했다는 그런 좀 그 내용이 좀 있었더라고요. 일부 보고서에. 네. 수소 연료 전지 쪽인 것 같았는데, 근데 작년에 그래서 좀 이제 17,000원까지 네, 갔었거든요. 한번 작년에 주가 많이 갔었죠. 지금 가는 건 이제 수소 기대감은 없는 상태고 불사기. 수소 여기 수소 할 이유가 없는데 여기 수소 아마 연료전지 부품을 할 거예요. 네, 비중은 크진 않은데요. 네, 그거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런 좀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신영증권의 박수현 연구원님도 좀 비슷한 내용이니까 지금 시크리컬 과소 비중이 좀 해소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요새 계속 좀 시크리컬 얘기를 좀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투자의 가장 큰 방향성은 인플레이션 헤지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어떻게 내가 방어할 거냐. 이게 네. 중요한 건데 지난주 한국, 미국 52주 신고가 종목들 대부분이 가치주, 시크리컬 그리고 요새 리츠도 많이 오르더라고요. 리츠. 네, 리츠도 계속 올라가요. 지금 최근에. 그래서 리츠 관련 종목들이 대다수였다. 신고가 나는 기업들이.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에너지 소재 산업재 같은 이 시클리컬이 경기 민감주라 그러죠. 이쪽이 선전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이 시크리컬 업종이 차지하는 시총 비중이 1970년대에는 42%였는데 지금 아주 최저일걸요? 지금 2000년대에는 29%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18.8%밖에 그러니까. 안 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그 반면에 이제 IT와 커뮤니케이션 이쪽이 이제 성장주죠. 이쪽이 2000년대에 39.7%였는데 최근에 33.1% 그랬다가 이제 빠지면서 29%까지 좀 감소는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매크로 환경이 좀 변했기 때문에 경제 상황 자체가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단가 인상이 예상되는 업종 그리고 공급 증가를 위한 설비 투자 수혜주로 이동할 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성장주가 좀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크리컬 업종 비중이 높은 나라가 영국과 호주래요. 이쪽 증시가 미국보다 최근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분위기 자체가. 근데 한국과 대만은 IT 비중이 너무 높아서 지수 중심 투자는 사실상 좀 불리하다. 근데 이제 한국의 주력 업종인 반도체는 기본적으로는 좀 시크리컬 성격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반기엔 좀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투자 전략 측면에서 어쨌든 인플레이션 방어가 투자들의 최우선 관심사라면 에너지 소재 산업 그 시클리컬 업종의 시장 내 과소 비중 지금도 여전히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게 비중이 점점 늘어날 가능성에 좀 초점을 맞추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경기 민감주 쪽에 계속 좀 비중을 늘리라는 네. 좀 그런 이제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도 현대중공업이 19% 올랐고요. 세아지강이 25%, 오우. 한국카본이 19.8% 이렇게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과소 비중, 시크리컬의 과소 비중이 계속 해소되는 그런 구간이 좀 당분간 나올 수 있다. 그런 좀 내용이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음식료 데이터인데 1분기 주요 식료품 수출입 실적 리뷰인데요. 그 다울 투자증권의 장지혜 연구원님이 이제 자료를 적었고 1분기에 라이신, 맥주, 라면, 분유, 과자류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수출 금액이 달러 기준으로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했고 참고로 이제 라이신 같은 경우는 이제 돼지 그 키울 때 사료 첨가제로 알고 있거든요. 아. 주로 이제 CJ 제일제당이 만드는 걸로 대상 이런 데 하는 거 아니에요? 대상하고 맞아요. 네. 네. 중국 기업들도 많이 있고 거기도 지금 굉장히
수출 성장이 나오고 있고 담배는 좀 부진했다고 합니다. 미국 영업 중단을 해가지고 KTNG가 미국에서 이제 영업을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담배는 부진했고 특히 이번에 주목할 건 라이신하고 라면이라고 합니다. 라이신이 전체 수출이 97% 급증을 했고요. 라면은 16%인데 이 중에 삼양식품으로 추정되는 수출 금액이 40%나 좀 증가를 했다. 어, 그래요? 팔도는요? 예. 팔도는 안 나와 있습니다. 팔도는 안 되죠. 팔도는 비상장이라. 그거 왜 상장 안 하지? 팔도는. 팔도는 근데 뭐 무슨 라면? 도시락. 도시락. 또 그 얘기하시려고요? 러시아? 아니, 얘기 안 했는데 왜? 아, 아니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자꾸. 무섭다. 무서워 이제는. 아니 이거 얘기를 안 했는데 왜 자꾸. 야, 라면 무조건. 자, 저 러시아에서 도시락이 뭐라고요? 네, 라면의 보통 명사입니다. 네. 라면을 가리키는 말이 도시락이. 솔직히 내 반팔 입었지만 비빔면의 시대가 돌아오고 있잖아. 아, 비빔면. 솔직히 5월부터는 팔도 비빔면. 5월부터는 비빔면이거든. 아, 근데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비빔면. 아니 비빔면이 비빔면을 이겨보려고 농심, 어, 그지? 삼양 네. 이런 데서 다 도전을 해. 아, 맞아, 맞아. 결국 안 되는 거야. 계속 안 되는 거야. 비빔면과 나머지 그걸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거든. 네. 그때 노홍철 씨하고 딘딘하고 아,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어. 근데 블라인드 테스트에서는 갈렸어. 아, 오히려? 어, 갈렸다고. 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슈퍼에 가면은 자동적으로 면을 왠지 다른 비빔면은 뜨뜨미지근할 것 같고 찰도 팔도 비빔면은 시원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저는 작년에 그 백종원 씨가 선전한 거 있잖아요. 비빔면 오늘의 성권이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맛은 괜찮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먹어보니까 그것도 같이 블라인드 테스트 해봤다고 우리가. 이거 희한하더만. 근데 올해는 약간 전 판도 바뀔 거라고 봅니다. 팔도 비빔면의 그 지금 점유율이 저는 올해는 좀 쉽지 않다. 왜 하락을 본? 네? 왜 갑자기 또 팔도? 왜 갑자기 팔도? 팔도 비상장이라면서요. 아 근데 아, 왜냐면 네. 약간 그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게 올해부터 이미 조짐이 좀 작년부터 좀 있었어요. 어. 원래 이제 팔도 비빔면이 정말 절대 강자잖아요. 아마 한 80% 이상 될 것 같은데 그 저는 인스타나 뭐 이런 데서 아니면 유튜브 이런 데서 보면. 다른 비빔면을 가지고 콘텐츠화하는 친구들이 막 생겨났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올해 생각보다 다른 비빔면들이 뭔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저는 그 배흥동이 맛있다는데 배흥동? 배흥동이 뭐예요? 배흥동이 그건가봐. 저기 농심에서 만드는. 맞아요, 예, 맞아요. 네. 농심. 그 대흥동. 그 예, 맞아요, 거죠? 맞아요. 하여튼 그 대흥동. 아 대흥동 맛있습니까? 아 배흥동 배흥동 맞아 배흥동. 하여튼 뭔가 하여튼 좀 다른 비빔면으로 자꾸 뭘 만드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그냥 돈 뿌린 것만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좀 움직임이 있다.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비빔면은 비빔국수 있잖아. 네. 네. 비빔국수가 정말 갑자기 침이 막 보이는데 여기 이제 콩국수의 계절이 돌아오잖아. 네? 여의도 백화점 지하. 아, 사실은 네. 나는 거기 가서 비빔면을 먹어요. 아, 진주. 아 진주 진짜. 네. 야 거기는 진짜 비빔면 맛있죠. 맛있죠. 아, 뭘 넣는지 그렇게 달짝지근 새콤하면서 네. 먹어봤지. 먹어봤죠. 네, 나는 맛있죠. 항상 2명이 가잖아. 네. 그리고 콩국수 하나 시키고 비빔면 하나 추가로 시켜서 나눠 먹어. 아 비빔면을 이렇게 반찬처럼 이렇게 드시는구나. 어차피 나눠서 줄 서는 거 짜증 나잖아. 그러니까 네. 가서 두 종류를 한꺼번에 먹고 이제. 요즘도 그 줄 많이 서나? 어 여름에는 뭐 장난 아니지. 항상 그렇죠. 그죠, 토요일도 줄 서. 줄이 뭐. 아 또 그 저 계산한 분이 NBA 출신이야. 계산한 아드님인데. 아 NBA. NBA 갔다 와서 그거 하시더라고. NBA는 왜 가신 거예요, 근데? 아니 국수집 경영을 배웠겠지. 미국에서? 미국에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고요. 시장은 많이 올라왔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은 화장품이 좋네요. 화장품 업종. 화장품. 리오프닝에서 제일 못 갔던 섹터잖아요. 그리고 네. 호텔 신라도 좀 올라가고 면세점 화장품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시장이 올라가면 내 안 떨어지네. 진짜 뭐야 적발하장이 아니라 지금 거의 팔아네. 아, 이 코스피가 좀 반등하는데 개별 종목 갖고 코스닥은 있다는 좀 안 가요. 개별 종목 갖고 있다는 거. 코스닥은 좀 잘 안 갑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플러스 나가지고 비빔면 얘기하는 순간 비벼버렸구나. 아, 정말 뭐야.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고 무식하고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네.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